아시아 태윤아 기자가 수많은 콘텐츠로 가득한 넷플릭스 속 알맹이만 골라드립니다. 태윤아의 내추리. 스필버그가 만드는 영화 역사의 일부가 됐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손잡은 넷플릭스 공동대표 테드 서렌두스의 말입니다. 스필버그의 제작사인 엠블린 파트너스는 최근 넷플릭스와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엠블린은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연간 여러 편의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죠. 이러한 소식에 할리우드 영화계도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스필버그는 OTT 영화에 대한 반감이 큰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외 매체들은 스필버그와 넷플릭스의 협업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대한 성취이자 할리우드의 변화를 역동성으로 상징하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됐다는 스필버그의 말처럼 새로운 길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딘 그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주라기 공원 시리즈. 주라기 공원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명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90년대 영화로고는 믿기지 않는 훌륭한 CG와 웅장하면서도 감성적인 OST,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 탐욕에 의해 무너지는 인간 등의 굵직한 메시지들이 합쳐져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죠. 2탄까지 연출을 맡았던 스필버그는 주라기 공원 3부터 감독이 아닌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영화로 개봉됐고 2022년 개봉 예정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 막을 내립니다. 특히 스필버그가 연출한 주라기 공원 1은 20여 년이 흘렀지만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 브릿지. 많은 사람이 스필버그를 SF 영화의 거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품성과 오락성 모두 잡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톰 행크스 주연의 스파이 브릿지는 20세기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소련과 미국에서 검거된 두 스파이들을 우려 없이 맞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스파이 모두를 살리고자 했던 보험 전문 변호사가 협상 작전을 성사시키는 기적을 통해 나라를 위해 던져진 사람들과 신념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람에 관한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끼게 해주죠. 스필버그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만큼 그의 주특기인 음악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연출을 하지 않고 담백하게 그려내면서도 첩보와 법정 스릴러를 오가는 몰입감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거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다섯이 돌아왔다. 할리우드와 2차 대전 이야기. 다섯이 돌아왔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당대 할리우드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이들을 기리기 위해 현대 최고의 할리우드 감독이 호스트로 등장,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총 3부작으로 진행되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과거 감독들이 당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며 전쟁 전후로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화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전쟁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연출한 스필버그는 윌리엄 와일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요. 윌리엄 와일러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매년 다시 보는 영화로 꼽기도 하죠. 다섯이 돌아왔다는 전쟁 역사 다큐멘터리임에도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많아 지루하지 않고 인터뷰와 작품들, 내레이션의 적절한 조화로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무엇보다 스필버그가 직접 출연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죠.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내추리.